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그 노무사 경제학 1차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시험은 쉬워요. 좀 쉬워요. 쉬워. 쉽지만 그래서 그런지 또 제 수업을 또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노무사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점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그냥 한 10개 정도만 맞아도 경제학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경영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표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점수가 이제 고득점 받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만약에 옛날 같이 점수가 내가 이제 한 50점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50점이나 40점 정도는 그대로 그 원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80점, 90점 이렇게 받으셔도요, 이렇게 점수가 한 20점 정도 이렇게 막 꽝! 이렇게 표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득점을 받으시고 표점이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경영학이나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덜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음가짐이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대충 한 반타작만 해야겠지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좀 이렇게 잘 해두시는 게 아시겠지만 노경에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경하다 보면은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경에서 탄력성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용해가지고요,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 있잖아요.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든가, 데드웨일 로스라든가, 아니면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경제학이 밑에 베이스가 될 거예요. 탄력성? 이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연습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꼭 1차 객관식 경제학만 대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경의 어떤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마인드를 경제학 마인드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경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필립스 커브 같은 것들도 하긴 하는데 노경에선 출제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아예 노경을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1차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차 정도 하는 그 내용과 객관식을 좀 하시게 되면 노경에서 좀 뭔가 브리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노경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데 우리 1차 객관식 경제학에서도요 요즘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특징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계산할 공간이 없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원래 계산 문제를 주게 되면 옆에 연습장을 주거나 계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경영학이나 다른 과목과 똑같이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빽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다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 간편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 계산 과정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약간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보유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의 비중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대비도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고득점을 하자.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수업을 듣고 점수 몇 점 받았어요? 그럼 막 다 맞거나 하나 틀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너무 우쭐할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노경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두시면 노경의 특히 계산 문제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실제 경향인데요. 제가 다음에 기출문제 연도별로 몇 개 좀 풀어서 강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근데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겠고, 수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예전에는 뭐 우리 기본 강의 때 봤던 그 객관식 노무사용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교재로 사용할 건데, 그게 이제 문제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요 유형별로 하기 전에 그 파트에서 그걸 제가 판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요 판서하거나 필기하는데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정리 원샷 123 핵심정리 경제이론 조그만 책 있잖아요. 그걸로 이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핵심이론 원샷 123 핵심이론 경제학 그거 있죠. 뭐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요걸로 이론 설명을 하고요 그걸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문제를 쫙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해 두시면 앞에와 같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제가 뭐 1일 특강 비슷한 거 아니면은 기출문제 해설 그런 걸 따로 이렇게 마련할 테니까 그거까지 보완하시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이론 설명 요걸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미시 먼저 하고 거시 먼저 한 거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서부터 해가지고요 그 설명을 한꺼번에 쫙 드릴게요. 쫙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쫙 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찔끔찔끔 할까도 생각 중이긴 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볼륨으로 그냥 한 번에 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이론 정리 거기 제일 앞에 포인트별로 돼 있는데 포인트 1부터 할게요. 저쪽 가서 보시죠. 자, 우리 핵심 이론 정리 거기 보시면 출제 포인트 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소성과 기회비용. 자, 우리 시험 문제 무슨 뭐 기회비용과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뭐 수능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경제 모든 문제들은 왜 출발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희소성과 선택 이렇게 나와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제한된 경제적 자원, 제한된 거기 희소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 직면하게 된다.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관련해서 선택 시 고려해야 되는, 고려하는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거기 매몰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거는 주의 보시면 썬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라앉은 비용인데 이거는 이미 가라앉아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얘기하고요. 자, 회수가 불가능한 지나간 버스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선택을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시 우리가 의사결정 선택이라는 건 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미 지출한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광고비 같은 게 거기 있어요. 광고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제약품 같은 거 코로나 관련된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라고 할 때 약품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때 이게 실패가 되면은 사실 그거 다 날리는 거야. 요거와 요거 섞었더니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제약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투자했다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매몰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옛날에는 뭐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 티켓을 샀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들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걸 하니까 적합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희소성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생산,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바로 희소성과 관련된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출발 자체에서 얘기하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제가 되고 얘가 Y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노경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같은 노시인 노동법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점수 영역을 나타낸 게 요게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다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는데 요 밖에는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달성이 불가한 점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요 안쪽에 이거는 낭비가 있는 겁니다. 비효율적이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인 점을 나타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능력과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경과 노동법의 점수를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접선의 기울기 별표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내가 노경 점수 1점 올리기 위해서 노동법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를 나타내요. 그게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를 PPC에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바로 관심사가 노경이에요. X제의 비용이에요. 우리가 비용 얘기할 때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요 X제에 대한 한계비용이라고 보시면 돼. 자, 기준 역할하는 게 뭐다? Y제예요. 그래서 MC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퉁 묶어가지고요 Y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의 한계, 상대적인 비용이다 나타내서 이거를 MRT라는 말을 씁니다. MRT, X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X제에 대한 한계 전환율, 변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T가 MRTS 할 때 그 T가 아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트랜스예요. 트랜스. 내가 노경 점수를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노동법이라는 걸 얼마나 포기하는가 라고 해서요 번역을 할 때는 한계 변환율, 전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 비율. 느낌이 뭐냐면 X제에 대한 기회비용, X제 비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볼게요. 내가 X제를 점차 생산할 때 여기 A점 말고요 여기 B점에서 생산하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더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얘긴 뭐야? 맞아요. 노경 점수를 1점 더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법 점수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다? X제 기회비용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PPC가 원점에 대해서 이 언제나 기준은 경장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봤을 때 이게 오목한 형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하면, 오목한 형태를 지녔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재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제를 그냥 뺄게요. X제의 기회비용이 재증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면은 체증하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볼록하게 되면 체감이 되고 우아하는 직선이 되면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옛날에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게 이제 달성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것은요 우리의 잠재 능력이 밖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교육 수준이 향상, 교육을 받게 되면 이것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거니까 뭐 천연 자원이 발견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자원이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석유가 발견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것도 노동과 자본 생산성 증가하는 거 맞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이것도 맞아요. 경제활동이
활동 참가율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참가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가게 되고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참고해가지고요 경제학의 방법론에서 뭐 저량과 유량 나와 있는데 가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유량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흐를 유자를 써요. 플로우다 라고 해서요 흐를 유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요거는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볼게요. 소득이 이제 유량이야. 그렇죠. 일정 기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도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도 유량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제 수지 이런 것도 수출 수입 이런 것도 다 유량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량 개념은요. 거기 보시면은 뭐 통화량, 자본량 끝에 량자가 붙었어요. 아니면 국가의 국부 외환 보유고가 얼마 있다. 에 그거는 저량 개념입니다. 저량 개념이라는 것은 스톡 개념이야. 스톡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일정 시점이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경제의 기본 베이스로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수요할 때 유량 개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 같은 거는 저량 개념이에요. 일정 시점에서 통화량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의 부, 국부라든가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은 저량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거는 인과관계 오류와 구성의 오류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구성의 오류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구성원의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이 전체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분이 전체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구성의 오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할 것인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절액의 역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의 역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의 역설. 자, 우리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축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은 그럼 해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잘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직장을 잃게 됐으니까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도 줄고 저축이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이 봤을 때는 경제가 침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축이 미덕이 아니고 악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케인즈가 얘기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 이런 것도 실증 명제와 규범 명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범 경제학은 실증 경제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게 우리가 실증 경제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범 경제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를 나타내는 what should be 이렇게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당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범 명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경 같은 거 보면 어떤 팩트를 다루는 것은 실증 경제인데 노경에서 정부의 정책 있잖아요. 팔리시라고 하는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될까? 뭐 환경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까? 최저임금을 실시해야만 할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팔리시와 해당 관련된 것으로서 그거는 전부 다 규범 명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 1인데 기본 인트로가 되는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내용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와 수요 곡선 하는데 수요 먼저 볼게요. 수요와 수요 곡선의 응용 이렇게 할게요. 수요 이렇게 합시다. 자, 우선 개념 한번 다시 거기 보시면 자, 수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적인 거야.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구입하겠다라는 구입 의사를 나타냅니다. 답안지에 이런 거 willingness라는 말 잘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willingness 이런 표현 잘 봐주시면 되겠고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수요량의 변화와 량자가 들어갔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걸 이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들어가잖아요. 양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상에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X축과 Y축의 두 변수가 움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양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3번에 수요 법칙의 예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먼저 볼게요.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박스에 보면 수요 곡선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X에 대한 디맨드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 보시면 X의 가격 플러스 5, 네, 요거 제가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할 때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2M, M이 소득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PY,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곡선 상의 이동은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어떤 건가 보셔야죠. 여기가 QX고 여기가 PX가 된다 하면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PX와 여기 나와 있는 QX, 얘네 둘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나머지들 있잖아, 나머지들 소득이 변화한다거나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수요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는 게 우리가 이제 수요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3번에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그 베블렌 효과 또는 뭐 가수요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할 텐데, 1번에 보세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야.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생각하세요. X에 대한 수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X의 가격이에요. 근데 블라블라 해서 거기다가 넣어놨죠. 과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시. 그러니까 우리가 베블렌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갑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건 살 때 가성비 같은 거 신경 씁니까? 안 쓰잖아. 우리가 막 그냥 길거리에 돈 뿌리는, 야, 그거를 돈 주고 사냐? 맞아요. 난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길거리에 돈을 막 뿌려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외제차 비싼 걸 사더라도 뭐 나는 먹고 살만해, 이 자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 과시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X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X의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과시욕구를 때린다니까. 과시욕구가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X의 소비량이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법칙 얘기할 때는요, 다른 관련 없는 요인은 네, 고정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 노경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얘 고정됐어야 되는데 고정시키지 않고 보면은 우리 눈에는 X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그러니까 우하향해야 되는데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요인들을 컨트롤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않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한 결과에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죠.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 가봅시다.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보시면 포인트 3, 네, 거기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돼 있어요.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것은 이게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상호 의존적인 어떤 소비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리가 네트워크 외부성 생각하시면 돼. 저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산다. 그게 우리가 유행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유행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밴드웨건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덩달아 사는 덩달아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남들이 사면 나 안 사는, 고고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속물근성이다 해가지고 스노브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물이에요. 곡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고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백로 효과라고도 해요. 백로 효과. 남들이 사는 거는 내가 또 괜히 그 청개구리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속물 현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유행하면은 악대차 효과라는 말도 써요. 악대차 효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하락해서 너도나도 많이 사게 되면 한꺼번에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 보세요. 여기가 X제에 대한 소비량이고요. X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A점이라 할게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거기는 우리가 곡선이 이동하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당연히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여기 B까지 가야 돼. 근데 악대차 효과인 밴드웨건 이펙트 효과가 발생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소비량이 더 증가한다니까? 밴드웨건 이펙트 효과가 발생하면 C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요 함수는 우하향하는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동하게 되면 A에서 C까지 이렇게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동하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물효과, 백로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명품처럼 한정된 수량에 대한 특권의식이 거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로효과 스노우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서 너도나도 갖게 되면 이게 명품이라는 건 사실 너도나도 갖고 있으면 명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스노브 이펙트는 이렇게 SE 이렇게 쓸게요. 스노브 이펙트의 약자로 쓴 거예요. 그럼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해.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면 다른 효과 때문에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A에서는 D까지 가게 되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스노브 이펙트를 고려할 경우에는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져요. 이거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거니까 우리가 탄력성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좀 더 작아지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우리가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4 가봅시다. 포인트 4. 자, 포인트 4는요 이제 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공급은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물론 공급도 유량이고 사전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밑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의미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수요 곡선은 밑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걸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있어요. 그럼 이 높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각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하려는 금액을 나타낸 게 바로 이게 바로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수요 곡선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 곡선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곡선. 우리 많이 했죠. 이 비용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나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야. 코스트. 엄밀하게는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자가 네, 최소한 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받고자 하는 금액이 바로 공급 곡선의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해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그 다음 포인트 5 균형에 대해서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균형이라는 건 우리가 노경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이 다 조정돼서 갈등관계가 해소가 된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균형의 개념 보시면요, 거기 써놨잖아요.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예요.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네, 요거를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균형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공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존재 안 해요. 이렇게 있죠. 공급이 있고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공기야, 공기. 저희가 가격이 P예요, P. 공기시장 이렇게 있는데, 자, 가격이 이렇게 낮은 가격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가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빵으로 떨어져도 초과 공급이 해소가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그쵸,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게 없어서 균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달나라 여행, 우주 여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상품은 아직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옆에서 보기에는 설명하기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달나라 여행 상품에 대해서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계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급자가 이만큼은 받고자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달나라 여행 상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이만큼밖에 지불할 생각이 없는 거야. 한계 편익의 곡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런 상품은 줄어들어. 줄어들다가 이제 균형 상태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빵이 되더라도 두 개가 크로스돼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품 시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옛날에 균형과 관련해서는 균형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고 이게 존재 안 하죠. 그럼 균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균형이 유일한가, 유일성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이 안정적인가, 스테이블한가, 안정성, 예,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균형의 조정 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왈라스 균형과 마샬의 균형 이렇게 있어요. 자 균형이라는 거 얘기할 때, 조정되는 과정 얘기할 때, 조정 과정 이렇게 얘기할 때 쭉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QX가 되고요, 여기가 P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균형 상태가 이렇게 있을 때 균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격 조정 과정, 이거를요 왈라스 조정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왈라스 조정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얘기를 할 때 축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조정될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Q1이면 그쵸, 우리가 본 것처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건데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이거잖아요. 이게 비용이 이만큼 받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돼, 이렇게 줄어든다니까. 그러다가 여기가 되면 균형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Q제로일 때, Q제로일 때는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게 되는데요, 맥스. 근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 생산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이렇게 조정되는, 수량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조정 과정을 우리가 마샬리안 조정 과정이다,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요, 마샬리안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프 조정되는 거, 균형되는 거,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거미집 모형이에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뭐 객관식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될 수 있어요. 요건 안 할게요. 왜냐면 노경에서 막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인데 아시겠지만은 거미집 이론과 관련해서는 타임 렉인 시차가 존재한다, 이거 노경 대비로 하는 거예요. 1차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1차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보시긴 해야 되는데 시차라는 게 있고, 자 이게 동태적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동태적인 다이나믹이다라는 거, 예,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숙련을 지닌, 기술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는 공급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수요에 대해서는요 T기에 바로 그기에 가격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T기의 공급 생산량은 전기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할 때 전기의 가격을 보고 생산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수렴되는 과정, 물론 발산될 수 있어요. 기울기에 따라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포인트 6 가볼게요. 자 포인트 6은요 우리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포인트 6은 탄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탄력성 할 때 다시 또 자주 얘기할 텐데 직접 계산을 하고 계산 문제 푸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탄력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개 개념이 있어요. X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 X의 가격도 있고 Y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노경에서는 노동시장으로 가서 이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그걸로 응용까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으로 볼 거는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수요의 입실론 이렇게 써서 아니면 탄력성이라고도 써요.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면 이거 가격이 변했을 때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X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델타 QX 어떻게 되고 이 QX랑 이거 PX 뒤집어서 쓰시면 돼요. 절대값은 쓰여도 되고 안 쓰여도 돼요. 원서에서는 요즘 잘 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둘 다 잘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거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 기울기랑 관련된 거 많이 연습했죠. 이 기울기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거기 써놓긴 했는데 작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기울기가 커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맞아요. 이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탄력성의 편법 공식을 쓰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QX고 여기 PX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편법 쓰면 위치라고 했잖아요. 위치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탄력성 할 때는 점점점점 내려 그리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의 원리를 쓰면 돼.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쓰세요. 아셨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아, 객관식에선 답만 쓰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노경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지. 그러면 답만 맞았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야. 그때는 공식에 맞춰가지고 드르륵 이렇게 쓰셔야 돼요. 공식 계산 과정까지 다 하셔야 돼.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편법 이용해서 하셔도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분의 닮은꼴이니까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모분의 분자 원리를 사용을 해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점점점에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절반으로 가르는 데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노경에서 마샬 힉스의 탄력성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잖아요. 언제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건 탄력성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 거고 2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별표하세요. 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까? 이거요. 탄력적이 될까?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대체재가 많을 때 당연한 거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탄력적입니다. 필수재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별로 없으니까 탄력적이지 않고요. 다음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명품이라는 건 뭐야? 여기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내가 버는 소득에서 지출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클수록 탄력적이고요.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 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그래서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요. 좁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우리가 이제 음료시장 이게 아니라 탄산음료시장 했을 때 탄산음료시장이 탄력성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콜라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사이다나 딴 걸로 뭐 휙 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음료시장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음료수 외에 딴 거 선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잘 생각하시고 아니면 브랜드랑 브랜드 전체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우리가 노경에서는 연기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을 브로드하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법률 보조원 시장과 뭐 이런 것만 있잖아요. 보험 설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네 번째는 재화의 성격이에요. 자, 필수재와 사치재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요 당연히 사치재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소비자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 필수재 같은 경우는 위에 대체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다섯 번째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장기일수록
기간이 긴 기간일수록 우리가 좀 탄력성이 크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탄력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봅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탄력성과 판매 수입과의 관계, 이걸 보셔야지. 탄력성과 판매 수입과의 관계, 이렇게요. 자, 우리가 학원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제가 가격을 할인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까? 아닐 수 있다니까. 우리가 총수입이다 라고 하면 총수입이,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총지출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총지출과 관련된 건데 얘는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 할인을 한다 합시다. 가격을 할인해. 그랬을 때 언제 총수입이 증가합니까? 하면 가격이 민감해서 고객들이 소비량을 크게 늘렸을 때 그때 이제 총수입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할인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비량이 찔끔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총수입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Q가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응할 때 가격 인하가 오히려 총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굵기로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탄력성의 응용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탄력성과 관련해서 가지고 이제 가격 탄력성은 말씀드렸고요, 소득 탄력성과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번 볼게요. 탄력성의 응용, 기타 탄력성이에요. 기타 탄력성, 기타 탄력성. 자, 우리가 이제 다른 탄력성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X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이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을 M이라 할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먼저 소득 탄력성 하면 이거 똑같습니다. 예, 계산하는 방법과 내용을 보셔야 돼요. 소득 탄력성은 똑같이 우리 변화율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이 얼마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그래서 X의 소비량분의 소득 이렇게 나타내요. 절대값 쓰지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이게 정상재예요. 우리가 정상재와 열등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와 비재화로 오해하시는데 이건 소득이 변했을 때 같이 증가하면 정상재고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해,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열등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재 중에서 우리가 이게 정상재 중에서 1을 기준으로 또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이게 사치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고 0과 1 사이에 있어.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어. 0보다 큰데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필수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성은 약간 비슷한데 객관식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치재와 필수재는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 탄력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또 이렇게 공부를 너무 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가 저 노동과자분의 대체 탄력성 헷갈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로 그냥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YJ 가격이 변했죠. YJ 가격이 변했을 때 X에 대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봤을 때 0보다 크면 이거 대체적 관계예요, 보완적 관계예요? 어떻게 돼요? 대체적 관계. 이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한 거 봐주세요. 기본 강의 때 한 거 아셨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보완적 관계, 보완적 관계. 네, 암기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빵이면 Y의 가격이 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로 아무 관련 없다 해서 이런 경우는 독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 관계 한번 다시 볼게요. 뭐가 대체적 관계 있죠? 두 재화가. 그쵸, 커피와 녹차, 이렇게 한번 생각할게요. X재가 커피고 Y재가 녹차라고 할게요. 녹차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녹차에 대한 소비량은 줄고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다라는 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 부호 방향이에요. Y의 가격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잖아. 이게 같은 양의 방향이다 해서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대체재 관계가 되겠죠. 만약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QX인데
여기가 PXPY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재화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 양의 상관관계잖아. 양의 플러스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체적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보완제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완제 관계는 여기가 QX의 소비량이고 여기 PY 이렇게 했는데 보완제 관계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가 되면 이거는 보완제 관계가 될 것이고 자 응용 한번 더 해봅시다. 독립적인 관계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인 관계면 자 Y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Y의 가격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으면 이게 수직 그러면 이거는 독립적인 관계다. 이 그래프 보는 거 연습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Y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X의 소비량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잘 보시면 되겠고 곡선 이동하는 거는 거의 그림 잘 나와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참고로 보시고 밑에 참고 2번 별표지 마세요. 탄력성이 일정한 경우 있는데 거기 보시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보시면 P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탄력성이 알파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탄력성이 이걸로 알파로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P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탄력성이 항상 1로 일정한 거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P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P를 절리 집어넣어. 그래서 P 곱하기 Q가 1 아니고 일정한 상수가 되면요 요런 케이스가 되면은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과 이렇게 P와 Q의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직각상곡선 형태가 돼요. 그럼 탄력성이 항상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변화율과 관련된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 나와 있는데 이거 암기하시죠. 자 우리 참고 그 별표 다섯 개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자 총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라고 할 때는요 우선 첫 번째 변화율로 나타낼게요. 변화율 공식은 자 요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곱하기는 더하기야. 이거 T 곱하기 R은 아니야. 이게 총수입이야. 총수입 총지출도 마찬가지고 총수입 총지출 그러면 총수입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의 이렇게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네, P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RO 공식이에요. RO 공식 이거요 우리 독점시장에서 3극 가격차별 또는 독점시장에서 역탄력성 법칙 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게 델타 Q분의 델타 TR이야. TR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MR 이거 도출까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공식 암기하셔도 돼요. 탄력성분의 1 이거예요. 그래서 MR 이퀄 MC는 이제 균형에서 갖게 되니까 MC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RO 공식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하시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을 때 네, 정리를 해보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암기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다 밑에 쭉 이렇게 내려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원점분의 전체 이게 바로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에요. 전체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편법 공식을 쓰세요.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림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밑에 그리면 원점분의 전체가 똑같으니까 요 위에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직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모두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뭐 계산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포인트 8 거기 가보시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인데 이거는 뭐 노경에서도 많이 했고요. 기본 강의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8은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 계산 문제로 구하시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가 Q가 있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죠.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비자 행위 어떻게 구합니까? 소비자 행위 어떻게 됩니까? 영역 면적으로 표시해 주세요. 여기야, 여기, 여기. 이게 소비자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소비자 행위 이렇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생산자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산자 행위야, 이게. 이 면적. 이해하시겠죠? 요게 생산자 잉여다라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총 잉여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생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 왜 효율적이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총 잉여가 극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인데 요거보다 과다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포인트 9 볼게요. 자, 포인트 9는요, 이제 요거 가격과 관련된, 이제 가격 통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것도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기본 강의 때랑 노경 이런 데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요. 최고 가격제. 이거 문제 풀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제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최고 가격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 살짝 그려야 돼요. 여기가 있고 P가 있고 Q가 있을 때 여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균형인데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물건이 공급된 것보다 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자, 우리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인 여기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걸로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렇게 발생해요. 데드웨일 로스라고 하죠. 이게 사중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거라는 사람이 측정하려고 해서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소비자 잉여는 암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인데, 암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소비자 잉여가 이 빚금진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상한선, 여기 상한선은 요거 보시면은 균여임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밑에서 상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지금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균여임금이, 그러니까 균여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 초과 공급을 실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 노경에서는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적절하게 잘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봤었죠. 우리 여기서도 조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바로 기업이잖아. 수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이거. 여기서는 소비자가 기업이에요. 그것만 잘 보세요.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가 기업이에요. 기업, 노동을 사 쓰는 게. 그래서 기업의 잉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생산자 잉여입니다. 이게 생산자. 생산자가 누굽니까? 예,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잉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회적인 총체적인 잉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개념과 배경, 평가, 이거는 뭐 쉬운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 포인트 10 갈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조세와 규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직접 계산 문제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10 한번 보시죠. 포인트 10, 텍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세금을 생산자한테 때렸다라고 하면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중간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때렸다라고 하면요,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011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때리나 공급자한테 때리나 사실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0이죠. 자, 이게 아이스크림이 있다라고 그랬나요? 사과로 했나? 아이스크림이 합시다.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생산자한테 택스를 부과시,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부과시,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점이 0에서 시작했다.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점 하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2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거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소라고 쓸게요. 원래 가격은 얼마였다고요? 이거 0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500원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560원이다. 그럼 이전보다 60원만큼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생산자는 소비자가 560원을 부과했는데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560원 받은 거에서 정부한테 100원의 세금을 갖다 바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460원이고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는 가격은 560원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주관식에서는 노경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급여세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비자한테 때리면 이렇게 되긴 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데, 밑에 그래서 그림을 따로 그렸잖아요. 가운데. 근데 우리가 객관식에서는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 감소는 얼마나 됩니까? 밑에 거기 ABC, ABCD, EF 이렇게 해놨잖아요. 소비자 잉여 감소가 이만큼이니까요. 조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 감소의 크기가 이만큼 이뤄지고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크기가 이만큼이 됩니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크기가 이만큼 돼요. 자,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 색깔이 비슷비슷하네요. 이렇게 돼요. 정부의 조세, 이거 면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정부의 조세 수입, 소비자 잉여 감소의 크기, 생산자 잉여 감소의 크기.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데 그걸 정부의 조세 수입이 다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잘 그렸죠? 여기 EF가 바로 뭐라고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 이걸 뭐라고요? 초과부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드웨이 로스 계산 문제 아니면 익세스 버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부담이라고 얘기해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분보다 조세 수입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받아간 조세 수입이 90만원인데 소비자와 생산자는 희생을 100만원 희생했다는 거야. 조세 수입보다 초과해가지고 더 부담을 졌다라는 의미에서 초과부담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효과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또 은근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조세 부과하는 거 반대가 되거든요. 자, 이건 조세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쭉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보조금을 이제 지급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비용이 싸지는 거야. 그래서 조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서비시디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이렇게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비용 증가로 상방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0이었었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여기예요. 1을 여기다 찍으셔야 돼. 그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전의 가격보다 뭐 460원을 더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원래 가격은 500원이었다고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아요. 좋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안 사도 되는 사람이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점이 여기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가 소비자가 원래 500원 내던 것을 460원 내게 되는 거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 뭐야 나 500원 받던 거를 460원 받았네 나 망했네 그게 아니고 정부가 100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460원에서 100원을 받은 56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보조 혜택은 이만큼이 소비자가 얻게 되는 보조 혜택이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보조 혜택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조세를 부과시 과소 생산 공급이 됩니다. 과소 생산이 돼가지고 후생이 이렇게 초과 부담이 발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한번 볼게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이건데 과다 생산돼요. 보조금을 지급 시 과다 생산됩니다. 과대 생산돼요. 과대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익세스 버든인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초과 부담이 발생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보다 과다 생산 공급 때도 문제가 되고요. 과소 생산 공급 때도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그 점띵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볼게요. 보조금 지급의 실질적 효과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소비자 누구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똑같습니다. 조세랑. 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은 하락 내려가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상승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거래량이 증가해요. 오케이 됐죠. 자 소비자 잉여는 증가 맞아요.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은 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이만큼 이거는 우리 노경에서도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좀 잘 봐주세요. 네, 뭐 이민 잉여 같은 거 할 때도 다 잉여의 크기를 보는 거 할 때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 잉여 거기 보시면 증가로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감소로 되어 있는 분은 혹시 이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해요. 그래서 이만큼 생산자 잉여는 또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행복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잉여가 감소해요. 왜냐면 보조금을 주려면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 이만큼이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증가한 크기는 이거 빨간 색깔 직사각형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이만큼이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잉여는 그래서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초과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탄력성과 조세부담 나와 있는데 그림 이거 잘 보셨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소비자가 힘이 센 거야. 그러면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부담을 덜 하고 탄력성이 크다는 게 뭐예요?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물품세 초과부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 구하는 공식 있죠. 이거 계산 문제로도 많이 할 거예요. 암기해 두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 조세부과할 때 이 사회적 후생 손실 이거 공식인데요. 2분의 1 세율의 제곱이야 탄력성 PQ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공급 탄력성까지도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공식만 암기하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퉁 해가지고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이론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 때도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드렸어요. 근데 풀어드렸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만 풀어드렸는데 그 풀어드린 것도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복습은 하셨겠지만 또 기억도 가물가물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드렸던 문제들도 다시 또 풀고 가능한 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요 다 풀려고 해요. 아니면 임플리케이션은 제가 반드시 다 얘기를 하려고 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잘 따라오시죠. 잘 따라오신 다음에 복습만 잘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손쉽게 10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